자, 슬래시맨 잡아버렸죠? 이거는, 네, 무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개그 같은 거 치는 것도 있는데, 네. 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제가 읽어드리진 못합니다. 슬래시 크로우. 자, 얘 잡았으면 이제 스프링맨 잡으러 가면 돼요. 이게 지금 약점 순으로 가고 있는 걸 거예요. 네. 이 순서대로 가면은 아마 네 약점을 써가지고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분기점 많죠. 롱맨 6서부터 네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생겨요. 아이템 위치라든지. 아이템 위치라든지 어느 뭐냐 누구누구 잡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외워놔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버전 좀 낮은 걸 좋아하는 게 버전 낮은 걸 좋아하는 게 왜 이렇게 별로 그냥 네 순수 피지컬로 잡으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네 아이템 생각하면서 가야 돼가지고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부터 잡아야 되고, 네, 어떤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템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네,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똑같은 맵을 갔다가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라쉬랑, 네, 합체해가지고, 살짝. 살짝.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별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이 별만 지금 밝죠. 여기에서 라슈 서치를 써줍시다. 그러면은 좋은 아이템을 줘요. 자, 기다리고 있으면은 막 지져지죠. 기다리고 있다가 호잇. 와우, 이거 뭐냐? 적어주는 거야, 겨우? 이용. 별거 아니었네, 생각보다. 레어 아이템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네. 피통 큰 거네요. 자, 여기는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자, 요거, 이렇게. 이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옆에 벽을 부셔주죠. 저 나사 하나 얻어주고요. 잠깐. 이거 먹어주고. 잠깐 올라가자. 오케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 돼요. 이 팔 나가는 거 같은 경우는 네 유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전방에 적 있으면은 그거 쫓아가지고 맞춰요.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잡아주고. 대신에 이게 약점이 태클을 못해요. 태클 이 상태로 이 폼으로 변해 있으면은 태클을 못합니다. 데미지도 되게 세거든요. 태클이 아니에요. 저 펀치 날리는 게 딱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 여기도 별이. 별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도 한번 파볼까? 뭐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자, 보스 잡아줍시다. 자, 이번 보스 스프링맨. 스프링맨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중앙으로 갈 거예요. 올라가서 펀치 두 번 기다리고 있다가 스프링 뿌려대요. 스프링을 갖다가 빨리 부셔주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스프링부터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적을 때려줍니다. 자, 다시 펀치 두 번. 이 패턴 반복이에요. 자, 그리고 스프링맨이 저렇게 저한테 달려들거든요. 달려들었을 때 주변에 있으면 안 돼, 절대.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요.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빵. 갖다 던져버려요. 한 방에 거의 반피 나갔죠? 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잘했죠? 아, 네, 폼포콘님 안녕하세요. 붙잡혔을 때, 네, 붙잡혔을 때 롱맨 표정이 귀엽다고요? 보통스러워하는 표정인데? 보통스러워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라샤라보라스님은 S이신 것 같군요. 자, 와일드 코일을 얻었죠?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야생의 코일인가? 아무 해석 좀요. 저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해석을 못하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대사가. 제가 네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사가 좀 빨리 지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A 버튼 누르고 그거였는데? 점프 버튼 누른 상태. 이거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했나? 어, 맞다. 오케이. A버튼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누르면은 네 마계촌 부금으로 바뀌어요. 마음보다 빠르냐고요? 네 저보다 빨라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적들 나오죠. 마계촌도 캡콤 거였나? 그건 그대로 갖다 쓰는 거 보니까.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스전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한 대씩. 바깥에 있을 때도 한 대씩 이렇게 때려줄 수 있어요. 얼굴을 때려주면 됩니다. 이게 아마, 네. 입이 열려있을 때, 입이 열려있을 때 잡아줘야 될 거예요. 입이 열려있을 때 잡으면은 밑에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입이 닫혀있을 때 잡으면은 여기 옆에를 뚫을 거예요, 아마. 일단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일단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서 여기 위, 옆으로 지나가주면은 히든보스가 나와요. 아까 브루스를 두 번 만났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 만나는 건데 이렇게 만나면 이제 브루스하고 싸워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롱맨! 너의 힘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힘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아, 형아, 잠깐. 가줘. 아, 잠깐. 자, 기다리고 있다가. 빵! 빵. 타이밍 잘 맞춰서 써야 돼요. 맞춰주고 빵. 맞춰주고 빵. 되게 쉽죠? 제가 방패 앞세우고 있을 때는 안 맞아요. 거기 공격하고 있을 때 맞춰줘야 됩니다. 이 언제 죽냐? 오케이, 잡았죠? 아무는 무슨 색이냐고요? 저는 네
융합된 색입니다. 빨강과 파랑이 네 한 대 섞여 있는 태극 문양 색입니다. 롱맨 어 그래 잠깐만 넌 내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은 앞으로의 싸움에 도움이 될 거래요. 그래가지고 던져줍니다. 어? 이거는 브루스 쉴드? 아리가또요! 이인다 못돼 이케 소레카라 야치니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바요! 하면서 이제 가는거죠. 여! 브루스 쉴드 개또다데! 이렇게 외쳐주고 브루스 쉴드를 얻어요. 자 얻고 나면은 죽어야 되죠. 여기서 얻고 나면 죽으면 돼요. 죽고 나면은 아까 중간 보스 잡기 전으로 돌아가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까 전에는 네 당연히 네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잡았어요. 아까 전에 네 여기 안에 입 열렸을 때 잡았죠. 입 닫혔을 때 잡아야 돼요. 이번에는 입 닫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때려주지 맙시다. 때렸다가 자 입이 닫혔을 때 잡으면 이제 옆에를 뚫어줘요. 아까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이번엔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은 내 아이템을 못 얻어요. 그래가지고 롱맨 6서부터는 조금 네 알아둘 필요가 있죠. 게임에 대해서.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뭐야, 죽어. 오 뭐야? 아 다리 가려지면은 저렇게 변신하는구나.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와일이 초상화가 있거든요. 네 와일이 초상화가 있는데 이 초상화 앞에서 라슈 서치를 갖다가 써줍시다. 그러면 아이템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처음 하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모르죠. 자 에너지 밸런스 얻었죠. 이거 6에서도 나오는 아이템인데 무기 아이템이 네 무기가 떨어졌을 때 무기 그 게이지가 떨어졌을 때 그냥 네 주수면 알아서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런 아이템이죠. 무기 게이지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아이템이에요. 그거래요. 네 여러분들 네 짜코 상대로 네 방심했대요. 너한테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네 장갑 옷던데요. 그렇지 않아. 장갑 갈 수 있어. 미안하군. 이 앞에 적 상대해달라고 그런 거죠. 이 앞에 있는 적 강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대충 얘기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번 보스 드라큘라죠. 드라큘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잘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제 덮칩니다. 덮치는 거 피해주면서 한 대 피해주면서 한 대 한 두 번 정도 하고 나면 내려와요. 자 쏩니다. 네 피해주고 이렇게 얘 기모으고 있는 동안에는 네 튕겨나가요 제 미사일. 다시 올라가죠. 자 이제 달려듭니다. 때려주고 달려듭니다. 아 야 이게 맞는다고? 말도 안 돼. 내려왔죠. 자 두발 쏘고 피해주고요.
자, 이렇게 기모고 있을 때 때리면은 빗나가죠? 안 맞아요? 아, 잠깐. 어, 봐줘, 잠깐만. 아, 미안해! 잡았죠? 기억디글 리얼 비음님, 안녕하세요. 예의상 흡혈 한번 당하면 죽어요. 지금 입히면은 흡혈 당하면 죽습니다. 네 칸인가 다섯 칸 정도 나나? 그랬을 거예요. 한 칸 남고 살겠구나. 이 무기는 네, 머시기 머시기라고 하는데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빨리 자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크래쉬 노이즈를 얻었대요. 어머야, 죽는 게 중요해 아니 시청자의 재미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라이트 박사님,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 로크만 포르테가 갑자기 우리 집을 습격해 왔단다. 그러죠? 용맨, 너라 라슈 어, 파워업 해줄 테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사카 포르테가? 포르테가 네, 라이트 박사 기지를 갖다가 습격을 했나봐요. 로크만 닥터 라이토 히사시부리다나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포르테하고 고스펠이 날쪄가지고 도와달라는 얘기일거예요. 아무 저녁 뭐 먹었냐고요? 오늘 중복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닭 먹었죠 다. 용서할 수 없다 와이리! 그러면서 네, 달려가네요. 자, 이제 와이리하고 와이리하고 한판 붙어줘야 되죠? 갑시다. 아, 무슨 또 통닭입니까, 여러분들. 통닭 아니고 그거죠. 백숙 먹었죠, 백숙. 백숙이지. 중복에는. 네, 잡아주고.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네, 라쇼하고 합체를 해서 가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고요. 잘 컨트롤 해가지고 지나가지고 네, 잡아주고요. 야, 여기서는 이제 내 밑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주면 되죠. 네, 잡아주고요. 다시 라슈 합체해주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좀 조심해서 가야 돼요. 여기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네, 라쇼 Z 사용해주면 되고요. 내가 갈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라쇼랑 합체한 상태로 가주면 돼요. 어, 잠깐만, 어우, 야. 어, 위험해.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주면 되죠. 점프 잘해주고요. 집중해서 가줍시다. 집중해서 이렇게 완벽해. 인캔 먹어주고요. 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또 만났구나. 와이리는 너를 그 뭐냐 두려워하고 있대요. 하지만 난 다르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서 가도 잠깐 가줘! 아! 죽겠어! 아! 그걸로 싸울걸. 실수했다. 요걸로 싸워줍시다. 요걸로. 주먹으로 왔다 접해줄게요. 각오해라 롱맨. 이렇게 하네요. 잡았죠? 크쏘! 여기서 물러난대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좀 잘할게요, 좀 더. 이번엔 잘했죠? 바스분들이, 네, 눈치가 없어, 눈치가. 일부러 죽어준 거랑, 네, 제가 못해서 죽은 거랑, 그걸 구별을 못해요. 자, 이렇게 피해주고. 아, 제발, 살려줘. 아, 잡혔어! 이 친구 머리를 잘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머리 잘 공격해주고. 아, 야, 이게 맞는다고? 자,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쏴주고요. 머리통 잘 공격해주면 돼요. 최대한 왼쪽에 붙어있는 게 좋습니다. 피할 때, 저거. 아, 진짜. 잡았죠? 버츠맨 아까 전에 내 중간 보스 잡을 때 데려갔잖아요. 저렇게 개조해놓은 거. 자, 이제 두 번째, 와일이 두 번째 스테이지죠.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올라가주고요. 여기 보스는 거북인데, 네, 거북이 조금 상대하기 귀찮은 보스예요. 아, 거북이하고 싸우기 전에 걔도 만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포르테 한 번 더 만나는구나. 자, 여기 위로 올라가주고요. 오야, 왜 저거 사다리를 안 집어? 오야, 깜짝 놀랐네. 기다리고 있었다, 롱맨! 방금 전에 너한테 졌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그러죠? 와라! 고스페! 고스페! 자, 합체해가지고 싸워요, 이번에는. 이렇게 피해주고.
때려주고요. 때려주고 한 대씩. 되게 쉽죠? 아 잠깐만, 여기 달려드냐 신사하기. 기다리고 있다가 한 대씩 쳐주고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날아가지고 이동하고 있을 때는 안 맞으니까 그때는 그냥 괜히 네 그냥 피하기만 하면 돼요. 낮에다 낮에 오래야 로크만이 같애나이 그러죠? 왜 나는 롱맨에게 이기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라져요. 아, 내가 홍시가 좋았니?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 자, 라슈 불러가지고 합체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줍시다. 일본어 읽으면 오타쿠예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다니.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아, 잠깐만.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다. 네, 잡아주고요. 아, 저거 왜. 아, 이 자식 귀찮게 하네.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원래 오타쿠인데 일본어 읽을 때 더 심한 것 같다고요? 자, 이번 보스 거북이죠, 꼬북이. 꼬북이 움직이는 거 잘 보면서 이렇게 태클로 지나가주면 되고요. 이 친구를 저렇게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쏴주면 돼요. 또 달려들죠? 이게 몇 번 달려들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 보고 알아서 잘 피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려주고. 네, 꼬북이죠, 꼬북이.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고요. 롱맨 세븐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는 게 기모아서 때려도 두 칸씩밖에 안 달아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스하고의 싸움이 좀 길어지는 편입니다. 이거 다 잡아주고요. 오케이. 패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거북이 쫄다고 나오는 거 잡아주고, 그리고 머리통 나왔을 때 그냥 패주면 끝납니다. 쟤는 약간, 네. 포켓몬에 나오는 거북이라기보다는 이제 닌자 거북이에 나오는 이제 코아분과 닮았죠. 자,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아이리 아이리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봅시다.
어 뭐야? 오, 저 죽이. 이거밖에 안 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발 때려주고 한 발 때려주고. 어이 치사하게. 됐지? 밑에 잘 보면서 가야 돼요. 후잇! 아하! 잘 통과했고. 때려주고 올라갑시다. 이거 실하냐?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요. 아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여기 잠깐 살려주세요.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자 이런식으로 일단 올라가주고요. 좋아. 안되네. 자 기다리고 있다가 사라졌을 때 타고 쭉 지나가주면은 와우 쩔어. E캔하고 S하고 W하고 S하고 W는 W는 이제 그 무기 채워주는 거고요. S는 이제 다 채워주는 거였나? 이렇게 내려가주고요. 내려가주고 쭉 가면 되죠. 자 이번에 이 보스가 네 이 보스는 이제 네 눈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 친구 피가 한 칸씩밖에 안 달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때려줘야 됩니다. 뭐야 이거 왜 맞아? 이게 맞는다고? 점프를 해줘야 되나? 내가? 어 잠깐 펴! 뭐하는거야 나. 바보같이 했네. 저렇게 한대씩 때려주고요. 딱 붙어있어야지 안맞네. 이게 페미컴판하고는 살짝 달라요. 제가 페미컴판으로 최근에는 많이 해가지고. 근데 칙 때려주고 애기 어 맞을 뻔했네. 그렇지.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한 대씩 잘 맞춰주시죠. 아, 피 더럽게 한다네 이 친구. 잡았죠? 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죠? 가자. 쭉쭉 내려갑시다. 저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봤었나? 뭔가 하나를 못 얻었네? 뭘 못 얻은 거지? 자, 일단은 네, 적들 하나씩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잡아보세요. 슬래시맨이죠? 슬래시맨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어려우니까 얘만 잘 잡아주면은 솔직히, 네. 약간. 얘만 잘 잡아주면 돼요. 가줘. 아, 운 좋은데? 자, 여기서 기다려줍시다. 그냥 떨어지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아. 어, 봐줘. 어? 잠깐만! 어! 봐줘! 오케이, 이겼다. 처리했죠? 다음은 베르세리아 할 거냐고요? 베르세리아, 네. 모르겠네요. 이 친구, 네, 이 친구도 가만히 있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네, 적도 가만히 있어요. 자, 움직이면은 얘도 움직이죠. 얘 달려들고 있을 때 괜히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점프합니다. 거기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도 같이 공격을 해주시면 돼요. 잡았죠? 자, 세 번째 보스. 누구냐? 정크맨이구만. 점프. 대기하고 있다가 점프해서 피해주고요. 얘 날아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때릴 수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클로 피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태클로 피해주고 태클로 피해주고요. 자, 점프.
기다리고 있다가 점프, 올라갈 때 공격, 그리고 내려올 때 공격. 태클로 피해주고요. 잡았죠?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자, 네 번째 보스 잡아봅시다. 뭐냐. 클라우드맨이네요, 클라우드맨. 자, 점프해주고, 기다렸다가, 번개, 뭐냐, 비방향 어딘지 보고요. 안 되지. 태클로 피해주면서, 아, 잠깐만. 이상한 데로 죽이네. 이 친구가 번개 맞았을 때는, 번개 맞은 상태에서는, 예, 딜이 안 들어가거든요? 괜히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 컨트롤 이상하게 된다, 자꾸. 잡았죠? 솔직히 롱맨 못하는 게 더 재밌긴 함. 제가 네 이번에 네 8 하는 거 롱맨 8은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아마 네 보시면은 조금 못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잘할지 못할지. 이렇게 피해주고. 아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네. 이 친구 많이 변하는데? 이거 피해주고요. 이 친구 왜 이런데 갑자기 패턴이 이상하게 나와. 저 부딪히면 안 돼요. 부딪히면은 좀 네 피 많이 답니다.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 네 그라샤라 모라스님 보지도 않았잖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2년 전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죽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가요. 뭐야?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제가, 네, 한두 번씩 죽어주면은, 뭐지? 죽어버리네? 그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게 나아요. 잡았죠? 그니까요. 자, 이번에 버스트맨. 점프. 저 거품에 안 들어가게만 조심해주면 돼요. 잡았죠? 아 그래요?
와모그는 네 조조에서 나오는 거 맞죠? 아 잠깐만 형아, 아 저거 사 저거 좀 사라져주면 안 되니? 자 이런 식으로 피해 주고요. 오. 잠깐만. 저 흙까지 안 사라지네. 잡았죠? 죽어라. 보통 써서 내보낸 적 있다고요? 제가 언제? 자 이제 마지막이죠? 생각보다 좀 걸렸네. 역시 세븐서부터는 좀 시간이 걸리는구만. 되는데 이제 피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 그때 그 악몽이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어, 어떡해.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맞는데? 여기서? 아 계속 저 패턴만 나와. 어떻게 된 게? 와. 아 이제 마지막 보스죠? 아 그래요? 여기 좀 집중해 줄게요. 어, 이건 좀 아닌데! 집중 좀 할게요. 이 친구는 네, 롱맨 시리즈 전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보스여가지고 좀 집중해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실수했다.
타이밍을 진짜 정확하게 잡아야 돼. 안 그럼 맞습니다. 자, 살려줘! 가자, 갑시다. 아, 이게 키보드로 하면 좀 내 팔이 덜 아파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패드로 하니까 팔이 너무 아파. 아,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이거 집중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집중하고 있어서. 야야야야 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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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here we go. 오케이. 아 그래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할 수 있다. 페미컴이 확실히 어렵긴 어렵네. 원래 이렇게 못 피하는데 페미컴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못 피하거든요. 자 이제 다시 갑시다. 2차전 이렇게 맞으면 안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건 아닌지? 벌써 두 대나 맞아버렸어. 어떡해. 2대 맞으니까 반피 나갔네요. 반피 넘게 나갔네. 아 자꾸 위에서 나와. 내려와. 아 이건 아닌데. 저기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빱시다. 안되겠다. 빨자 빨자. 이럴 때를 위해서 쓰라고 있는거지.
이게 왜 맞지? 어허, 이상하네. 이켄 약점 무기 다 썼냐고요? 아니요? 약점 안 썼는데? 웬 약점? 오늘 제가 약점 썼어요? 약점 안 쓴 것 같은데? 부럽게 아픈 거고. 어, 잠깐만. 어, 아픈데? 오케이. 잡았죠? 끝났다! 죽어, 이 자식아. 호! 호호! 근데 오늘 끝났어요, 벌써. 다 깼네. 도대체 여기가 제일 고비였어. 로크만스마나이 모신 어 아 이제 안 할 테니까 제발 봐달라고 그러는 거죠? 닥치라고. 네, 닥치지 않으면 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에 쏴버리는 거야, 날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네 뒷걸음질 치고 있죠? 잡혀버렸죠? 띠용. 아니 왜 저렇게 움직여? 고스펠이 데려와 버렸어요. 롱맨 닥터 와이리는 뭐야, 뭐라고 한 거야 저거? 이번에는 우리들이 졌대요. 하지만 네, 다시 세져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얘긴가? 다시 만나자고! 로크만! 그러면서 네, 가버리네요. 손가락 하나 못되게 한다고? 네, 포르테요, 포르테. 아, 닫겠다. 일단 록맨 7 깼어요. 포르테 나중에 가면은 네, 팀원 되잖아요, 팀원. 아무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자국어도 못 알아본다고? 이제 본편 나온다. 네, 그죠. 이제 네, 8 나오죠. 8은 초회차예요. 8은 해본 적이 없어요. 패미컴 그 FC 버전으로 한판 해봤었는데 네,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네,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와 이거 뭔 난이도야 하면서 그냥 바로 때려쳤는데 보스 하나도 못 잡고 네, 오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그냥 네, 바로 때려쳤는데. 8은 패미컴이 쉬워요? 패미컴 진짜 어렵던데?